오늘을 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을 부르는 좋은 습관,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가 시작됐습니다. 10시 5분 지나고 있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경제상식 퀴즈 정답 알려드려야죠. 바로 이순신 장군이었습니다. 이순신 장군, 제 100원짜리의 그 영정이 그려져 있는데 그 영정을 그렸던 화백 측의 유족들이 한국은행을 상대로 해서 지금 저작권 소송이 붙어있다 이런 소식도 전해드렸고요. 많은 분들이 정답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1641님, 예, 슈퍼에 납품하는 일을 하는데 동전을 많이 받다 보니까 100원짜리 동전만 50만 원 넘게 모았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예전에는 은행 가서 동전 많이 바꿔줬었는데 요즘에는 은행에서 동전 바꾸러 오는 고객들을 그다지 반기질 않는다고 합니다. 돈이 안 되니까. 그래서 동전 뭐 바꿔주는 시간을 따로 정한 곳도 있다고 하고요. 요즘 어디 가나 동전이 별로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2533님도 이순신 장군이라고 정답 보내주셨고요. 한번 뽑아주세요. 저는 주차장에서 매일 KBS 라디오를 듣는데 한 번도 뽑아주질 않네요. 라고. 최경영의 최강시사나 홍사훈의 경제쇼나 신성원의 뉴스브런치나 여기서 안 뽑아드렸습니까? 아, 너무했네. 예, 저희가 예.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해서 뽑아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런 문자 메시지 많이 오는데요. 아이고, 저희가 다 뽑아드리면 좋겠습니다만, 예, 저희도 이렇게 살림살이가 넉넉질 않아가지고. 예, 아무튼, 함께 정답 보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지금 그, 증시 상황 한번 볼까요? 아, 맞다. 그거 알려드려야지. 참. 그,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드는 샵9730, 샵9730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최근에 계속해서 백화점 상품권도 몇 장씩 이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증시 상황이 어제 이어서 좋네요. 코스피는 0.9% 오른 2472, 그리고 코스닥은 1.8% 오른 832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율은 1339원. 까지 1340원 밑으로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런데 항상 제가 이렇게 환율이나 증시 상황을 말씀을 드리는데 채권 수익률은 현재 얼마입니다. 뭐 10년물은 얼마입니다. 3년물은 얼마입니다. 국고채가 얼마입니다라고는 따로 말씀을 안 드리죠. 왜냐하면 이 채권은 좀 어렵기도 하고 조금 접근성이 떨어진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상대적으로 주식이나 외환에 비해서 많이들 안 다루게 되는데요. 어려워서일까요? 그런데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개인 투자자들이 사들인 채권만 28조 원이 넘었다고 합니다. 작년 연간 20조 원보다 벌써 훨씬 더 많이 샀다라는 건데요. 이건 또 어떻게들 투자를 하고 계시는 건지 오늘 채권 시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GB투자자문의 마경환 대표와 함께합니다. 마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앞에 1부에서 그 행동경제학, 네. 지식의 저주라는 걸 다뤘거든요. 네. 전문가들이 이제 말을 어렵게 한다. 특히 네. 채권은 그냥 가만히만 들어도 어렵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 대표님한테 최대한 쉽게 예, 최대한 쉽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좀 많이 있어도 채권 투자하시는 분들이 실제로도 많이 적은가요? 네, 뭐 절대 숫자로만 압도적으로 작고요. 근데 예. 최근 한 1, 2년 전부터는 좀 약간 자산가 위주로 좀 많이들 이제 하시고 있고 또 계속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 투자는 이거 진짜 뭐 돈 많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네. 그게 사실이라고 일단 받아들여야 될까요? 네, 그게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네. 규모가 작더라도 투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론이 계속 이제 좀 생기기 시작하고 있죠. 아, 그러니까 규모가 작더라도 채권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 네, 지금 약간 제가 준비한 내용은 아닌데 네. 내년 초부터 우리 한국 정부에서 그 개인 전용 국채, 개인 전용 국채. 국채라고 해서 적립식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아. 또 맥스 한 1억 내지 2억 정도는 투자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좋은 뭐 제도 생깁니다. 개인만 살 수 있는 국채. 네, 맞습니다. 근데 최대한 1, 2억 정도로만 투자할 수 있는. 예, 맞습니다. 그 세부적인 투자 방법은 또 뒤쪽에서 한번 또 여쭤볼게요.
채권이 사실 뭐 주식보다는 안전하다라고는 하는데 예금, 적금, 뭐 주식, 펀드에 비해서 채권 투자만의 안겨줄 수 있는 뭔가 이점, 매력 어떤 게 있을까요? 채권의 매력. 채권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는 예금 대비한 장점과 두 번째는 주식 대비한 장점으로 나눌 수 있는데 네. 왜냐하면은 채권의 어떤 속성이라는 게 예금의 장점과 주식의 장점을 같이 혼합으로 갖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네. 먼저 예금과 좀 비교를 한다고 하면은 예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이 금액이 안전하게 확정한 이자와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장점인데 네. 채권은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예를 들면 10년 만기 국채를 산다고 하면은 10년 만기 국채를 한다면은 이제 그 10년 동안 당연히 원금이 보장이 되는 거고 네. 은행 예금처럼 이자가 나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예금과 동일한 속성이고 그리고 주식의 속성은 어떤 거냐면은 주식이라는 거는 거시 경제 그러니까 시장 상황에 따라서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데 채권도 만기까지 보유할 때는 예금의 속성을 유지하는 거지만 만기 전에 만약에 매각하고자 한다면은 주식처럼 시장에 영향을 받아요. 그런데 네. 주식의 반대 방향으로 영향을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좀 더 달리 얘기하면은 인버스 주식 ETF 있잖아요. 네, 떨어질 때 돈을 버는 그렇죠. 네, 주식형 ETF.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일반적으로 주식이 떨어진다는 건 거시 경제가 안 좋아지면은 주식은 나빠지는데 반대로 경제가 나빠지면은 국채는 가격이 올라요. 왜? 금리를 내리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치 이제 시간이 없을 때 짧게 채권이 국채는 뭐예요라고 하면은 예금 플러스 주식 내린 쪽에 베트에서 수익 나는 네. 자산과 똑같습니다라고 얘기하고 또 달리 얘기하면은 채권은 이렇게 우리가 산이라고 하면은 산 꼭대기에서 눈을 굴리는 효과입니다. 산 꼭대기에서 눈을 굴리는 효과요? 예, 무슨 말이냐면은 예금 같은 경우는 이 산이 높으면 높을수록 확정 예금이 높아지잖아요. 네. 즉 예금 국채를 한다는 거는 일단 이 산 꼭대기 높이만큼의 이자를 확보를 하고 여기에다가 추후에 만기까지 들어가면 이 산 꼭대기 높이만큼의 이자를 가져가는데 그 사이에 계곡이 쫙 내려간다고 하면은 예. 이 계곡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국채 가격은 더 커지는 거죠. 마치 국채 가격이라는 건 이 계곡의 깊이가 깊을수록 눈덩어리가 더 커지는 거죠. 그 눈덩어리가 굴러져 내려오면서. 그렇죠. 일반적으로 그건 경제가 더 나빠지는 얘기인데 경제 이론적으로 경제 나빠질수록 국채 가격은 더 올라갑니다. 나라는 망하지 않을 거다라는 믿음도 그렇죠. 있고. 예, 맞습니다. 근데 방금 설명해 주신 거를 이제 아마 많은 분들이 또 이해를 못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채권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이라고 하는 네. 금리, 이자 그게 올라갈수록 채권의 가치는 떨어지는 거고 수익률이 떨어질수록 이자율이 낮아질수록 채권의 가치는 높아지는 어떤 역의 상관관계가 있잖아요. 네. 이거를 조금 더 쉽게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왜 그런지. 일단은 이제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증권사에 가서 오늘 당장 국채를 산다고 하면은 네. 현재 금리로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면 오늘 금리가 4%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오늘 가면은 4% 예금을 사는 거나 똑같습니다. 단지 네. 이제 그게 1년짜리냐 3년짜리냐 10년짜리냐인데 마치 그냥 예를 들면 10년짜리면 10년 연 지금 4% 산다는 만약 10년짜리 산다면 연 4%짜리 예금을 사는 거나 똑같은 컨셉이고 네. 단지 이제 중간중간에 우리가 평가 그러니까 사고 팔고 하려고 할 때는 이제 가격이 움직이는데 방금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채권 가격은 시중 금리와 반대로 갑니다. 네. 즉 시중 금리가 내려가면 국채 가격이 올라가고 시중 금리가 올라가면 내가 들고 있는 채권의 가치가 좀 하락을 하게 되죠. 네. 그거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채권 가격을 어떻게 산정하냐면은 채권을 산다는 거는 이 채권을 들고 있으면서 이론적으로는 예를 들면 3년짜리 어떤 채권을 3년에 연 5%의 3년짜리 만기 채권을 산다는 의미는 이 채권의 캐시플로 미래 캐시플로를 사는 거잖아요. 맨 5% 이자가 나오겠구나. 그리고 3년 뒤에 원금을 돌려받겠구나가 이 채권의 가치인데 이 채권의 가치를 오늘 현재 사는 거니까 이걸 할인해서 사야 되는 거죠. 즉 미래에 내가 받을 이자를 현금 흐름을 예. 오늘 당장 사면은 얼마가 돼? 묶으면 그러면 그걸 미래 가치를 현재로 할인하려고 하면은 할인을 해야 되고 할인율이라는 게 시중 금리죠. 그러면 맞아요. 시중 금리가 올라갈수록 미래 동일한
어떤 캐시플로우의 현재 가치가 하락을 하게 되는 거고 반대로 시중금리가 내려가면 동일한 캐시플로우의 가치가 올라 상승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좀 얘기는 복잡하지만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시중금리와 국채 가격은 반대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만 원짜리에 4% 이자율 채권을 지금 산다면 뭐 1년짜리 뭐 당겨서 할인한다 치고 그러면 9,600원에 살 수 있는 건데 그게 5% 수익률짜리다. 그러면 9,500원에 사게 되니 5%짜리는 9,500원, 4%짜리는 9,600원 해서 수익률, 즉 금리, 이자율이 올라갈수록 이 채권의 현재 가치는 낮아지는 효과. 이걸 이제 할인율이라고도 또 표현을 하는데 아마 어음 다뤄보신 분들은 이제 할인율이라는 표현 지겹게 들어보셨을 텐데 안 해보신 분들한테는 좀 생소해서. 이거를 그렇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채권을 투자했을 때 어떤 수익이라는 게 첫 번째는 이자고요. 네. 그냥 예를 들면 이게 뭐 1년짜리면 5% 이자 확정이잖아요. 네. 그러면 1년의 시간에 비례해서 시간 가치가 들어오는 거죠. 이자 수익이고 가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간중간에 우리가 사실은 만기까지 가면 이자 수익이 전체 수익이 끝이고 단지 중간에 우리가 매매를 하고자 할 때는 채권 가격이 움직이는데 그 가격 움직이는 게 방금 주신 대로 어떤 시중금리와 반비례 관계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근데 그마저도 만기에 가면 아무리 시중금리가 많이 올라가더라도 원금이 확보가 됩니다. 만기에는? 예, 만기에는 시중금리와 관계없이 그냥 예금처럼 원금 확정 원금과 그렇죠. 이자가 나오죠. 그렇죠. 예, 예. 만기라는 게 다 이제 그 계약 기간이 끝났다. 그렇죠. 맞습니다. 돈 찾아가세요. 네네. 거기 이자까지 같이 드릴게요. 이런 개념이니까요. 1918님이 채권을 중도에 팔아도 이자가 붙나요? 라는 질문 주셨는데요. 중도에 팔면은 그 팔기 직전까지의 이자만 받는 거죠. 예, 막 방금 제가 아까 예금 하고 장점하고 비교할 때 예. 하나 빠뜨린 게 뭐냐면 예금은 항상 이론적 일반적인 경우는 만기가 되어야 이자가 나오는데 예. 채권은 중간중간에 6개월이나 3개월마다 계속 이자가 나옵니다. 즉 네. 중간에 파시더라도 이전에 먼저 이자를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그래서 그 쿠폰 이자 그쵸? 쿠폰 금리라고 했던 게 옛날 채권에는 이렇게 종이를 뜯어서 그렇죠. 은행 가져가서 이자를 받는 게 있었다면서요. 그러니까 식권이나 예전에 버스표 뜯듯이 그래서 그걸 쿠폰 금리라고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재미납니다. 그래서 우리 마경환 대표님은 거의 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가 되는 분이니까요. 예, 채권 관련해서 평소에 궁금하셨던 거 있으면 뭐 KBS 콩이나 샵 9730으로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대신 또 여쭤봐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그 채권 시장에 막 변동성이 엄청나더라고요. 채권 수익률이 굉장히 급등을 하다가 최근에 한 2, 3일 정도 좀 진정이 되기도 하고요. 일단 큰 흐름에서 채권 수익률이라고도 하는 금리가 많이 올라갔던 배경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채권 금리가 최근에 올라간 거는 이제 보통이 그러니까 약간 이게 좀 이게 우리가 어떤 설명을 드릴 때 기간을 짧게 볼 거냐 길게 볼 거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건데 일단은 이제 우리가 큰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각국 중앙은행들의 긴축에 영향이 크겠죠. 물론 이제 우리가 인플레이션도 얘기할 수가 있고 거시경제도 얘기할 수 있지만 그렇게 얘기하면 너무 얘기가 복잡하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그 어떤 전체 경제의 종합 처방전을 대응하는 게 중앙은행 금리 정책이기 때문에 금리 정책이 지난 한 1년 반 동안 특히 미국 중심으로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한 1년 반 동안 계속 올라갔죠. 그러면 긴축을 계속 한다게 되면 이론적으로는 금리가 같이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네. 금리가 같이 올라가게 되는데 금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하나 오해가 없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정책 금리, FRB 금리나 한국은행 금리와 우리가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이 영향을 받는 시중 금리를 좀 구분해서 보셔야 되는데 네. 일반적으로는 초기에는 정책 금리와 시장 금리는 비례적으로 같이 올라갑니다. 네. 같이 올라가는데 결국은 이제 같이 올라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정책 금리가 계속 올라간다고 해서 그 시중 금리는 계속 올라가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정책 금리의 속성은 크게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순기능은 어떤 거냐면 정책 금리를 올리면 정책 금리는 경제 브레이크거든요. 즉 경제가 과속이 하면 뭐 인플레이션 이런 게 발생하면 경제가 중장기적으로 가면 이게 뻥 터져버리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경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경제 속도를 좀 떨어뜨려야 되죠. 그러려면 서서히 브레이크를 밟는 그렇죠. 그러면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뜻이 결국 금리를 올리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금리 상승 초기에는 경제의 어떤 버블을 잡는 순기능이 작동이 되는데 문제는 적정한 레벨 이상으로 금리 브레이크를 더 밟으면 이제 경제를 오글제는 거죠. 아. 그러면 가계나 기업들이 굉장히 이제 힘들어지게 되고 그러면 이제 결국은 경제가 나빠지게 되는데 지금 제가 좀 복잡하게 얘기했는데 즉 일반적으로는 금리가 움직이는 건 초기에는 정책금리와 같이 연동해서 올라가지만 중장기적으로 가면은 이 과도한 긴축으로 인해서 경제에 충격을 받는 거기 때문에 거시경제의 영향도 받게 되는 구조이다는 건데 근데 현재 미국 금리가 이렇게 계속 올랐다는 건 긴축을 과도하게 했음에 불구하고 여전히 거시경제가 양호하게 데이터가 나왔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아직 금리가 생각보다 좀 더 올라가게 된 연유죠. 어떻게 보면 좀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올리니까 거기 연동돼서 채권시장도 같이 금리가 올라가는 거고 네. 그 높은 금리가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건 아직까지는 버틸만하다라는 뜻이 될 테고요. 네. 나중에 혹시나 또 경제가 안 좋아지고 망가지고 그러면 금리가 떨어지겠죠. 예, 맞습니다. 또 하나가 지금 뭐 그 올려주신 그 질문들 먼저 좀 여쭤보면 네. 신상철님하고 김승일님이 비슷한 질문 주셨는데 채권 이자는 매년 주나요? 뭐 매달 주나요? 만기 때 한꺼번에 주나요? 어떻게 주나요? 이런 질문들이 많습니다. 네. 채권 종류마다 다르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냥 일반론을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일반적으로 국채는 6개월마다 이자를 주고요. 그리고 네. 일반 국채가 아닌 채권들은 보통 3개월마다 쿠폰 이자를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1년짜리다라고 해서 1년에 한 번 예적금처럼 이자 한 번 주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줍니다. 중간중간. 네. 그리고 또 채권도 만기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3개월짜리, 뭐 일주일짜리도 있고 10년짜리, 30년짜리도 네, 있고요. 이게 어떻게 그 목적별로 다른 건지랑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도 좀 알려주세요. 네. 사실은 이제 우리가 채권 투자하기 좀 힘든데 사실은 제가 오늘 우리 그 애청자분들한테 네. 하나 좀 먼저 좀 권면하고 싶은 건 뭐냐면 예. 채권은 조금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아, 그럼요. 권면 좀 하셔도 좋겠고요. 그런데 채권은 좀 약간 베이직한 얘기지만은 긴 채권 같은 경우는 가치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금리가 4%인데 1년 뒤에 금리가 경제가 앞으로 한국 경제가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그러면 금리를 내리겠죠. 그러면 네. 금리가 내린다고 생각했을 때는 일반적으로 장기 채권을 투자하는 게 동일한 금리 내려가는 거에 가격이 더 많이 올라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매각 차익과 향후 경제가 나빠서 금리가 내려갔을 때 매각 차익을 좀 생각하시는 분들은 만기가 길면 길수록 더 차익이 더 커집니다. 그러니까 차익을 보고 투자할 거면 장기물, 장기 채권. 예, 장기물인데 문제는 이제 제가 항상 제가 자문사를 운영하는 자문사 고객님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찾아오시는 분들은 뭐냐면 마 대표 나와서 채권 투자해서 좀 중간에 경제 나빠서 금리 내릴 때 가격 좀 돈 좀 많이 벌고 싶어 이런 욕심을 오시거든요. 네네네. 근데 중장기적으로 맞는 말씀인데 문제는 상황에 따라서 한 1, 2년 정도는 우리가 생각한 것과 달리 움직일 여지가 있죠. 예를 최근에 들면 몇 달이 그랬죠. 그렇죠. 그랬을 때는 사실은 장기 채권만 잔뜩 갖고 있으면 평가손이 크게 나요. 아. 그럼 마음이 많이 힘듭니다. 예. 그리고 또는 우리가 이제 제가 오시는 분들은 항상 여쭤보는 게 이 돈 언제 필요하세요? 라고 하면 나 이거 5년, 10년 안 써도 돼. 그러니까 내가 긴 채권 투자해서 얼마든지 버틸 수 있다고 말씀하시지만은 실제로 중간중간 돈을 쓰실 갑자기 돈을 쓸 필요가 있으시죠. 그런 분들은 단기 채권을 권합니다. 정리를 하면은 기본적으로 수익성만 포커스를 한다면 장기 채권이 좋고요. 반면에 나는 일정 부분 유동성도 좀 확보가 되기를 원한다는 분은 좀 단기 채권을 하시는 게 좋고 그래서 결론은 장기 채권과 단기 채권의 장단점이 좀 다르죠. 그리고 상호 보완적이기 때문에 긴 채권과 짧은 채권을 같이 포트폴리오를 좀 갖고 계시면은 어떠한 경제 상황이 오더라도 마음 편하게 국채를 투자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투자 자금 용도에 따라서 맞습니다. 내가 이걸 활용할 수 있는 시간 간격에 따라서 단기 채권이냐 장기 채권이냐를 좀 포트폴리오를 나눠라라는 맞습니다. 조언을 해주셨고요. 예. 장기 채권의 좀 변동성이 더 큰 거는 우리 흔히들 채권 그 채찍에 많이 비유를 하잖아요. 채찍에 저 채찍 손잡이보다 저 채찍의 끝이 훨씬 더 많이 움직이는 것처럼 네. 또 거기에는 경기를 더 많이 반영한다. 또 이러면 이해가 좀 될 것 같고요. 채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는 만기 기간에 대해서 먼저 여쭤봤는데 네. 채권 자체도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게 발행 주체별로 좀 달라지기도 하는데 국채,
지방채, 특수채, 뭐 산금채, 회사채 굉장히 다양하죠. 많죠. 이걸 좀 쉽게 좀 풀이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 이제 기자님 말씀 주셨는데 이게 아까 결국 이게 채권, 그러니까 차용 증서잖아요. 그러니까 해당하는 기관들, 그게 나라일 수도 있고 은행일 수도 있고 개별 기업일 수도 있고 결국 이런 데에서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게 채권 증서이죠. 채권 증서인데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꼭 보셔야 될 게 뭐냐면요. 금융기관에 가면은 상대적으로 국채보다 금리가 높은 금리의 채권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가장 금리가 상대 높은 게 개별 회사채고요. 그 다음으로 높은 것들이 일반 공사채, 예. 일본 공공기관이나 은행채들일 것이고 상대적으로 금리가 제일 낮은 게 국채예요. 근데 여러분들 꼭 명심하셔야 될 건 뭐냐면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거죠. 네. 즉 국채보다 금리, 가장 안전한 국채보다 금리가 높다는 건 상대적으로 그 발행한 금융기관이 그만큼 일정 부분을 위험이 있다는 뜻이고 국채 금리와 상대도 그 벌어진 벌, 즉 우리를 가상 금리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달리 얘기하면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그 기업이 어떤 디폴트 리스크가 그만큼 있다는 걸 좀 명심하시고 좀 투자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주체가 얼마나 우량하냐, 부실하냐. 내가 대한민국 나라에 빌려주는 금리랑. 네. 이대호라는 사람한테 빌려주는 금리랑 똑같이 내가 빌려줄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우리 그 채팅창이나 KBS 콩 채팅창이나 문자메시지 통해서도 많이 또 질문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주광민님도 그렇고 ETF 채권으로 매수를 해도 중간에 이자를 주나요? 라는 질문도 주셨고요. 요거는 어떻게 됩니까? ETF 같은 형식으로 채권형 ETF죠. 요거는 분배금으로 나오기는 하는데. 네, 그렇죠. 뭐 방금 이제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이건 분배금입니다. 조금 성격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예. 그래서 제가 조금 아쉬웠던 게 뭐냐면 많은 분들이 너무 ETF 투자를 많이 하세요. 사실은 국채 투자는 저는 개별 채권을 투자하는 걸 더 권해드립니다. ETF보다. 왜냐하면은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은 네. ETF는 채권이 만기가 없어요. 반면 개별 채권은 만기가 있습니다. 네네. 그럼 이것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은 만기가 있고 없고는 뭐냐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채권을 투자한다는 건 향후에 금리가 내려가는 쪽에 배스를 하는 건데 근데 만약에 우리 예상한 대로 둘 다 금리 내려가면 개별 채권 ETF 투자하는 게 다 동일한 효과인데 만에 하나 우리 예상이 틀렸을 때 금리가 예상과 달리 계속 올라간다고 했을 때 ETF는 그 손실을 회피할 방법이 없죠. 근데 개별 채권은 만기가 되면 아무리 금리가 많이 치솟더라도 은행 예금처럼 가져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위험 관리 측면에서 사실 개별 채권 좀 더 낫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ETF 방금 말씀하셨는데 분배금 아까 말씀드린 ETF는 주식 ETF와 마찬가지로 월 분배금 형태이죠. 사실 월 분배금 형태인데 개별 채권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쿠폰이 딱딱 나오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도 사실은 ETF보다 안 나온 건 아니지만은 개별 국채가 좀 더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속된 말로 물려버렸을 때 평가 손실이 나고 있을 때 만기가 뭐 1년이든 3년이든 있는 채권은 그냥 만기까지 가져가면 내 원금을 돌려주니까 그리고 거기다 이자까지 주니까 이게 되는데 ETF는 이 만기 없이 그 안에서 계속해서 뭐 운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금융감도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1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원금을 돌려주질 않고 그냥 평가 차익이나 평가 손실이나 그 상태가 이어지니까. 그렇죠. 이게 가정입니다만은 네. 예를 들면 금리가 앞으로 10년간 계속 금리가 올라간다고 하면은 ETF는 계속 원금 손실 상태입니다. 아. 그런데 만약에 10년 만기 국채를 갖고 있다면은 지금 4%인데 예를 들면 가정을 합니다. 예를 들면 10년 뒤에 금리 시중금리 10% 됐다라고 하더라도 손실을 안 보십니다. 그렇죠. 내가 그냥 받기로 한 3% 4% 그렇죠. 이자 받고 원금 돌려받는. 네. 맞습니다. 아, 그래서 그 일종의 펀드 ETF를 활용한 것과 직접 채권에 투자한 것과의 차이인 거고요. 근데 그 이자를 주는 것도 이름이 명칭이 좀 어렵습니다. 아까 5852님이 쿠폰채, 이표채 같은 의미인가요? 이것도 뭐 쿠폰이자, 만기이자, 표면이자 이거 이름 어렵지 않습니까? 이자 종류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방금 이제 쿠폰이자 방금 뭐라고 말씀드릴게요. 그 이표채 뭐 이표채 이런 거. 사실 예. 똑같은 얘기고요. 그렇죠. 둘 다 이게 중간 채권을 사게 되면 중간에 이제 지급해주는 정기적으로 지급해주는 이자이고요. 단지 이제 여기서
혹시 혼란스러울 것 같아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만기 수익률이란 개념이 있습니다. 네. 만기 수익률이란 개념 뭐냐면은 만약에 채권을 어떤 채권을 만기까지 들고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캐시플로우가 그러니까 자금 흐름이 첫 번째는 중간중간에 받는 표면 이자가 있을 거잖아요. 네네네. 표면 이자가 있는데 근데 요즘 많이 이제 거액 자산가들이 많이 사는 채권이 뭐냐면은 기발행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2, 3년 전에 발행되어 있고 만기가 얼마 안 남은 채권들 같은 경우는 이런 채권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예를 들면은 한 2년 전에 발행된 채권이라 가정을 한다고 하면 그 당시에는 금리가 1%대였잖아요. 근데 지금 금리가 한 4%까지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현재 채권 가격이 엄청 떨어져 있겠네요. 떨어져 있죠.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원래 액면이 만 원짜리인데 지금 뭐 7천 원이나 8천 원 됐을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근데 만기까지 가면은 다시 내가 8천 원 샀지만 만 원에 돌려받아요. 이게 네. 할인 차익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만기 수익 보통 이제 채권 투자하실 때 제일 중요한 거는 표면 금리나 쿠폰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만기 수익률을 점검하셔야 돼요. 그 만기 수익률은 표면 이자 플러스 할인 차익까지를 연으로 환산한 수익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꼭 만기 수익률 챙겨 보십시오. 그러니까 많이 저평가되어 있을 때 야, 내가 저거 지금 사람들이 공포에 막 던지고 있을 때 내가 저거 사서 2년만 더 기다리면 이만큼의 수익이 나겠네 이렇게 또 계산을 해볼 수 있다. 그리고 그 쿠폰 금리 이표체라는 게 쿠폰 그러니까 표를 그 떼낸다라는 뜻의 이표체라는 거. 그래서 이름은 이제 같은 뜻입니다. 같은 뜻입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 주신 분들이 이 채권 9808님도 그렇고 1975님도 그렇고 이거 어디 가서 구입하나요? 증권회사 방문하면 될까요? 라는 질문도 주셨거든요. 네. 근데 채권은 어디서 삽니까? 네, 채권은 증권사에서 삽니다. 증권사고요. 보통 이제 다른 상품들은 은행도 다 거래를 하기 때문에 은행에서 다 취급을 많이 하는데 채권 같은 경우는 은행을 증권사를 가셔야 되고 그리고 증권사에 갈 때 우리가 크게 ETF 같은 걸 만약에 채권 ETF 같은 걸 사신다고 하면 어떠한 증권사를 가셔도 다 동일한 장내 채권이기 때문에 장내에서 어떤 표준화된 시스템이니까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네. 제가 주로 말씀드렸던 개별 채권 같은 경우는 증권사마다 편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큰 증권사고요. 그리고 큰 증권사마다 편차가 되게 심합니다. 그게 어떤 수수료 측면이에요? 아니면 다루는 상품 가지수 측면에서? 개별 국채의 종류수가 차이 납니다. 왜냐하면 이게 증권사가 말 그대로 그걸 떼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도매상처럼.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떼온다는 건 결국 그 회사가 자기 회사에 돈을 투자를 고유자금을 투자해서 떼와 물건을 값을 지불해서 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대형 증권사도 전략에 따라서 어떤 데는 물건을 별로 안 떼온 데가 있고 어떤 데는 물건을 많이 떼온 증권사가 있어요. 예. 가능한 물건을 많이 떼온 증권사를 찾아가서 거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하. 그리고 참 이거 많이들 고민하시는 건데 아까 위에 있었는데 잃어버렸는데 누가 보내주셨는지 빨리 찾아야 되는데 그 자동차 같은 거 살 때 네. 그 채권이 항상 끼어 있지 않습니까? 의무적으로 매수해야 되는 채권. 네. 1300님 자동차 살 때 채권 사는데 이거 계속 가지고 있으면 좋나요? 뭐 공사채, 지방채였나요? 근데 제가 이제 사실은 저는 그 뭐 제가 채권 전문 자문사를 하지만 사실 네. 이런 채권을 취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채권을 했을 때 특히 국채나 공사채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만기 전에 중도에 매각이 가능한지 유동성이 있는지가 제일 중요한데 그런 채권은 유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그냥 국고채 일반적 스탠다드로 표현되는 거래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제가 그걸 취급하지 않아서 정확한 답은 제가 직접 드릴 수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투자 측면으로 조금 더 들어가 네. 보겠습니다. 해외 채권 네. 그것도 다른 나라가 발행한 네. 국채 네. 대표적으로 많이들 투자하시는 게 미국 국채인데요. 네. 미국 국채는 좀 어떻게 사는 건지 이게 뭐 미국 증권사 찾아가야 되는 건지 네. 방법도 좀 알려주시고요. 어떤 네. 의미가 있는지도 좀 알려주세요. 미국 채권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국채를 투자하는 방법은 개별 국채를 사는 방법과 채권 ETF를 사는 방법으로 양분할 수 있는데 미국 국채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가지 방식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는데 말씀 주신 대로 국내 증권사에서 미국 개별 국채와 미국의 채권 ETF 모두 다 구매가 가능합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조금 고수들은 네.
엔화로 미국 채를 산다 합니다. 네. 이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네. 엔화 제가 설명드리자 제가 미국 국채 사는 설명 드리려고 하다 제가 깜빡 잊은 게 있는데 네. 미국의 단기 국채 여러분들 고민해 보십시오. 미국 단기 국채는 지금 현재 6%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1년 만기가 1년 미만인데 절대 수익 6%가 나오고요. 6%라는 의미가 예를 들면 은행에 외화 예금 하시잖아요. 외화 예금 한 4% 5% 나올 텐데 이거 다 종합과세 다 걸려요. 그런데 미국 단기 국채 6%짜리 같은 경우는 쿠폰 금리가 0.25밖에 안 돼요. 그런데 예. 1년 들고 있으면 할인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6% 수익이 나오기 때문에 결론은 한 5%가 다 비과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만기까지 갖고 있었을 때 이자율은 0.25밖에 안 되지만 지금 단기물이 많이 가격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그 차이까지 감안을 했을 때 기대 수익률이 6% 가까이 네,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를 들면 100원이 만기인데 95에 사면은 우리가 1년 미만이기 때문에 뭐 9개월이나 10개월 갖고 있으면 그냥 우리가 95에 사지만 100에 돌려받는 거죠. 그런데 요 차익만큼 전액 비과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년 미만 예금 달러 예금 고민하시는 것보다는 이게 압도적으로 더 유리하다는 거고 실제로 워런 버핏도 이런 미국 단기 국채가 최근에 많이 샀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지금 미국 단기 국채 같은 경우에는 만 원짜리를 한 9,400원에 살 수 있는 기회다. 다만 네. 이것도 만기까지 갖고 있어야 한다라는 네.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별로 어려움이 없는 게 만기 1년 미만입니다. 네. 그렇게 긴 기간은 또 아니고 네. 그 사이에 미국이 망하지만 아니면 되는 그렇죠. 거고요. 자 돌아가서 이제 지금 기자님 주신 엔화 표시 고수들이 네. 엔화 표시 미국 표시 이제 미국 국채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이제 최근에 일반 증권사에서 7월 중순부터 엔화 표시 미국 국채를 고객들한테 상품이 나왔어요. 근데 결론은 제가 조금 빠르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왜 엔화 표시 미국 국채를 하는지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기본 전제는 엔화가 지난 2년 동안에 한 50%가 폭락을 했습니다. 달러 대비해서. 그러면 우리 일본 여행 많이 가면서 일본 돈이 너무 싸졌으니까 결국은 다시 엔화가 다시 강세로 전환되면은 지금 일본화 엔화 사놓으면 다시 향후에 가격 상승을 기대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이런 로직인데 그런데 최근에 엔화가 왜 약세로 간지를 좀 뜯어보면 그건 좀 답이 나올 것 같은데 엔화가 약세로 간 거는 크게 두 가지로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일본 내적인 측면. 일본 내적 측면은 뭐냐면 YCC라고 해서 네. 일본 금리가 안 올라가게 BOJ가 붙잡아 놓은 역할을 했었고요. 일본의 중앙은행이 시장 금리를 계속해서 좀 일종의 조작을 그렇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금리를 계속 1% 언더로 만들어 놓은 그 상황이고 그래서 실제로 그러니까 일본의 현재 10년 만 국채금리가 1%가 채 안 됩니다. 한 0.8밖에 네. 안 되는 반면에 지난 2, 3년간에 미국 같은 경우는 FRB가 금리 인상을 계속하면서 쉬운 금리 계속 올라갔죠.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환율은 양국 간의 금리 차이죠. 그러면 일본은 금리가 거의 2, 3년 동안 스테이하고 있는 반면에 미국은 계속 금리가 계속 오르니까 양국 간의 금리 차이가 계속 벌어지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달러 대비 엔화가 크게 폭락을 한 시점이고 자 그러면 언제 엔화가 턴어라운드 할 것 같냐라고 했을 때 방금 제가 이미 답을 드렸어요. 일본의 YCC를 포기하거나 반면에 FRB가 패드가 정책의 스탠스를 바뀌게 되면 이 갭이 줄어들게 되죠. 네. 이 갭이 줄어든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엔화가 이제 달러 대비 강세로 갈 여지가 있는데 그럼 결론은 그러니까 엔화 표시 미국 국채를 들어간다는 거는 결국 이 두 가지 트리거 포인트가 어느 정도 여건이 성숙됐으면 좋겠고 그렇다고 하면은 결국 엔화 강세 요건이 일본이 YCC를 폐기하겠지만 이거보다는 더 빨리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건 연준의 스탠스 변화인데 네. 연준 스탠스가 변한다는 거는 결국 미국 국채 금리도 내려온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럼 미국 국채를 투자해서도 수익이 나온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면 엔화 달러 대비 엔화 강세에도 수익을 얻고 또 금리가 미국 국채 금리 내려가서 국채도 수익을 얻자. 그러니까 일거 양득의 어프로치로 엔화 표시 미국 국채를 최근에 이제 일부에서 고민하시는 내용입니다. 지금은 엔화가 약세이고 미국채도 약세인데 엔화도 강세로 가고 미국채도 강세로 갈 것을 예상을 한다면 엔화 표시 미국채를 사두면 도움이 된다. 물론 이거는 그 전망이 맞는다라는 전제 하에 드리는 말씀이고 그래서 일석이조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엔화 표시 미국채도 그냥 증권사 가면 구할 수가 있을까요?
네, 구할 수 있습니다. 구할 수 있는데 제가 시청자분들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면 이거 굉장히 전문가 상품이고요. 그래서 너무 단순하게 얘나 강세로 가겠구나 해서 접근하시면 지금 이전에 한두달 전에 가입하신 분이 한 10% 정도 벌써 손실을 보셨습니다. 그렇기 네네. 때문에 좀 매크로를 충분히 판단하고 들어가셔야 되는 상황이고 아직은 조금 빠른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직은 조금 이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연말 내지 연초 정도는 괜찮은 레벨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물론 이게 참 타이밍이라는 건 신도 모르는 거긴 합니다만 그래서 각자 이제 전망이 좀 필요한 영역이고 네, 맞습니다. 그거는 또 틀릴 수도 있다라는 가정도 필요합니다. 2128님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얼마 전까지 열심히 팔았던 브라질 국채에 대한 전망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질문 주셨는데 항상 해외 채권 할 때 금융사들에서 빼놓지 않는 게 바로 브라질 채권 아닙니까? 네. 원체 채권 수익률 금리가 높다 보니까 야, 예전에도 저금리 시절에 브라질 국채는 10%나 이자를 줍니다. 브라질 정부만 망하지 않으면 원금과 10%의 수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라고 해서 많이 팔았다가 사실 이것도 중간중간 문제가 됐던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좀 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방금 이제 한 10여 년 전이죠. 2010년 11월에 국내 대유수한 증권사에서 브라질 채권을 우리가 뭐 표현이 그렇지만 드라이브를 했어요. 엄청 드라이브를 세게 해서 팔았어요. 네. 연 10% 쿠폰이 나오고 그게 전액 비과세입니다. 라고 네. 해서 드라이브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10년이 지났는데 그때 증권사가 관과한 게는 통화 부분이죠. 통화가 원화 대비 레알이 거의 한 70%가 하락을 했어요. 브라질 레알화. 예,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10년 동안 쿠폰을 들고 있었으면 토탈 100% 나왔는데 70% 손해를 봤으니까 환해서 한 20, 30% 정도 수익을 건진 거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러면 보통 우리가 브라질 채권 투자를 언급한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변수는 통화 변수입니다. 통화 변수고요. 그리고 이 통화가 사실은 조금 단순하게 원달러, 원옌하고 조금 다른 컨셉이 뭐냐면은 원화 대비 레알이라는 거는 교차통화입니다. 교차통화를 하면 우리가 원화 원 달러 달러 레알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보셔서 이 동시에 두 가지의 원 달러 달러 레알의 이 움직임의 결과물로 원 옌이 움직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원 레알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원화와 레알화를 바로 바꿔주지 않고 한번 달러로 바꿔서 그 달러를 다시 레알화로 바꿔야 된다라는 네. 거죠. 그런데 지난 10년 동안에 왜 이렇게 레알화가 많이 폭락을 했는지를 원인을 보면 앞으로 들어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판단했을 것 같은데 100%는 아니지만 레알화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브라질 내의 CPI입니다. 물가지수입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여러분들 한번 시간 되시면요. 달러 대비 레알을 한 지난 20년간을 축을 한번 그려보시고요. 거기에 브라질 CPI를 그리시면 정말 놀라운 걸 알 수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한국에서 브라질 국채를 추세적으로 팠을 때가 2010년부터인데 2010년부터 브라질 물가가 계속 앙등을 합니다. 브라질 물가가 계속 앙등을 하다 보니까 브라질 레알화는 약세를 갖고 반면에 2010년 이전 2002년부터 2009년까지는 브라질 레알화가 굉장히 달러 대비 강세라고 하는데 그 구간은 브라질 CPI 굉장히 안정화됐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물가가. 지금 브라질 우리가 통화 부분을 고민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브라질 CPI가 안정화될 것 같냐 안정화되고 있냐는 부분을 체크하셔야 되는데 적어도 향후 2, 3년간은 브라질 CPI가 상당 부분 안정화됐습니다. 참고로 브라질 CPI 지금 현재 4%대고요. 네. 그리고 향후 2, 3년도 괜찮아 보이고 두 번째 로는 현재 브라질 통화가 어느 정도 스테이블해 보인다는 게 실질 금리를 보시면 됩니다. 실질 금리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단순하게 통화를 얘기할 때 금리가 높으면 그 나라 통화가 강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금리가 높은 원인이 어떤 거냐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죠. 금리가 고금리가 된 게 물가가 앙등해서 고금리가 되는 건 그 나라 통화 약세입니다. 반면에 그 나라 금리가 물가보다도 충분히 더 높은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실질 금리는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명목 금리에서 물가를 차감하는 거잖아요. 네. 즉 브라질 같은 경우는 현재 명목 금리가 한 12% 되는데 물가는 4%입니다. 즉 이렇게 되면 토탈 플러스 한 7% 이상이 실질금리가 플러스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쉬운 말로 하면 그 나라에 내가 투자를 한다고 예금을 맡겼을 때
인플레이션을 차감하고도 6, 7% 이상이 실제로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네. 일반적으로 실질금리 높으면 그 나라 통화 강세고요. 반대 얘기를 할게요.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실질금리가 가장 마이너스가 큰 폭이 어디냐면은 터키입니다. 터키가 마이너스 25%입니다. 그러면 터키 같은 경우 예금금리가 25에서 한 30이 나오는데 1년 동안 물가가 한 50% 이상 앙등을 하죠. 네. 그럼 남는 게 없는 거죠. 그러면 손해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전 세계 주요 국가 중에서 실질금리 측면에서 가장 높은 나라가 브라질입니다. 그래서 브라질은 양호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브라질이 현재 셀릭이라는 중앙은행 금리입니다. 최근에 두 차례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13.75에서 13.25, 12.75까지 갔는데 현재 글로벌 IB들의 컨센서스를 보면 금년 말까지 11.75 정도까지 인하를 할 것 같고요. 내년 말 정도까지는 한 9%대 금리를 인하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브라질 통화를 투자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되어 있는 통화 부분은 적어도 향후 1년간은 좀 안정화될 것 같고 그러면 브라질은 연 10%의 쿠폰이 나오는데 이게 전액 비과세입니다. 그럼 사실은 이게 세금 좀 많이 내시는 분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매력적이고 그래서 조금 사실은 제가 연초부터 브라질 좀 네. 추천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오히려 과거의 트라우마 때문에 어려운데 마지막 정리를 하면은 우리가 부동산 살 때 우리는 결국 많이 가격 싸져 있고 앞으로 올라가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마치 브라질 현재 그런 타이밍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브라질의 기준금리가 낮아지고 레알화가 강세를 간다라는 전망을 바탕하에 또 GB투자자문의 마경환 대표 통해서 오늘 채권 ABCD 또 많이 또 실적까지도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진교훈 서울 강서구청장이 오늘 새벽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거 결과를 두고 윤석열 정권의 폭주에 대한 국민의 주엄한 심판이라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결과를 존중하고 겸허히 성찰해 분골 쇄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난 8월 말 기준 국가 채무가 1110조 원 규모로 정부의 연간 전망치를 넘어섰습니다. 국세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8조 원가량 줄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프로농구와 프로배구 경기장의 장애인 편의시설 대부분이 관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여러분의 질문이 콘텐츠가 되는 시간 성공예감 애프터 서비스 시간으로 가겠습니다. 곽지연 리포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질문 있나요? 네, 청취자 정호윤님. 청취율 조사 기간이라고 하는데요. 몇 번으로 전화가 걸려오나요? 지역 사람들은 02번호는 잘 안 받습니다 하셨습니다. 자, 지금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이 조사는 3개월마다 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10월 11일 어제부터 24일 다음 주 화요일까지입니다. 2주 동안 진행이 되고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기관인 한국리서치에서 전화 면접원이 서울 그리고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에 사시는 분들 13세에서 69세 라디오 청취자 3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번호 참 많이 궁금해하시는데요. 네. 02로 시작되는 번호예요. 이게 뭐 3국으로 시작되는지 2국으로 시작되는지 그때그때 다르고요. 네. 그래서 아무튼 서울 지역번호 02로 시작되는 번호 다음 주 24일까지 혹시 전화가 걸려온다? 예. 꼭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성공예감. 아까 장영숙님도 같은 질문 주셨는데요. 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잘 듣고 있다. 네. 매일 듣고 있다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네, 9시 5분부터 2시간이죠. 네. 자, 다음 질문은요. 네, 1176번님. 지게차 운전기능사 자격증 취득 후에는 어디에서 일을 할 수 있나요? 라고 어제 문자 보내셨어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 계신 분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이분은요. 지게차 운전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현재 충청남도 아산시에 있는 한 물류회사 영업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곽유성 과장의 설명 들어보시죠. 20대, 30대 분들께서는 해당 업종에 취업하실 때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이 이제 운전하게 되셔야 이게 안전적인 면이나 법적인 면에서도 보호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퇴직 후에 새로운 일을 알아보시는 분들께서도 많이들 요즘에 취득하고 계시는 인기 자격증 중에 하나입니다. 해당 자격증을 따시면은 물류센터, 대형마트나 항만, 농수산물 시장,
건설 현장 등 지게차를 사용하시는 업종에서는 취업하시기가 유리하실 겁니다. 그런 인터넷 찾아보실 때는 뭐 지게차 우대 업종 이렇게 검색하시는 것보다는 주변 둘러보시면은 지게차 전용 팔레트가 보이는 곳에서는 사용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안전적인 부분이 제일 우선시돼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는 화재 사고도 있고 이제 지게차 전복 사고나 이런 안전 부분이 있기 때문에 면허를 따셨다고 해서 이게 숙련도가 있으시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팔레트나 화물을 이제 적재한 상태에서 무거운 걸 들고서 이제 차량을 이동하시는 경우에 작업을 많이 하거든요. 화물이 쓰러지지 않게 적당한 속도랑 회전 돌 때 안전적인 부분을 유의해서 운전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야, 실제로 그 지게차 면허를 따서 취업하신 분을 인터뷰한 겁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자, 다음은 4969번님은 지게차 자격증, 요즘에는 국비 지원도 받더라고요. 맞나요? 이게 국비 지원, 그러니까 나라에서 좀 돈을 보조받아서 무료로 수강을 할 수 있는 건데요. 네. 정부에서 그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국비 지원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거는 고용노동부 HRD넷 이 홈페이지랑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실 수 있는데 우선은 내일 배움 카드를 먼저 신청하시고 내일 배움 카드를 통해서 이걸 또 신청을 할 수가 있다고 하네요. 네. 온 오프라인으로 다양한 강좌가 있으니까요. 많이들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7073번님은 주택연금 부부 각각 가입되나요? 궁금합니다 하셨는데요. 부부 중에 한 명만 가입하실 수 있어요. 네. 네, 부부 중 한 명만 만 55세 이상이면 되고요. 요즘에 다문화 가정도 많죠. 근데 부부 중에 한 명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됩니다. 또 그리고 실거주지여야 되고요. 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으로 오늘부터입니다. 10월 12일부터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신 분이 가입하실 수가 있고요. 이 12억 원을 넘는다. 또 2주택이다. 그러면은 3년 안에 주택 한 채를 팔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 주택연금 가입 이후에 뭐 내가 추가로 뭐 집을 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추가로 취득한 주택은 제한하지 않습니다. 아, 우리 집에 집이 두 개가 있는데 남편 하나 아내 하나 하나씩 가입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안 된다. 아닙니다. 예, 안 된다. 네. 다음 질문은요. 0967번님 쓰던 폰을 핸드폰 대리점에서 중고로 팔 수 있나요? 라고 보내셨는데요. 네. 팔 수 있습니다. 예, 통신사 대리점에 제가 문의해 보니까요. 팔 수 있다고 하고요. 그 예전에는 가져가면은 직원이 이 테스트키로 작동을 해서 가격을 측정했다고 해요. 근데 2년 전에 이 일도 키오스크가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키오스크에 이 단말 기종 입력하고 폰 넣으면은 AI가 검수를 한대요. 아하. 그래서 이 키오스크가 검수하고 판매하실래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예스 클릭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요. 이 본인 통장 계좌번호 입력하면은 5분 안에 내 통장으로 돈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이 깨지지 않고 상태가 양호하면은 이 가격 그 대비 그 출고가 대비 10만 원에서 많게는 15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폰 대리점에 이 중고폰은 가까운 우체국 이나 또는 중고폰 매입 업체에서 파실 수가 있고요. 또 폐휴대전화 그리고 훼손된 액정도 거래가 가능합니다. 네, 곽지연 리포터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전우태님이 이제 무인 자동 지게차가 나온다. 그래서 자격증 따시려는 분들 또 걱정을 해주셨는데요. 최근에 맞습니다. 그 AMR, AGV라고 해서 이송 로봇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격증을 준비할 때도 미래를 함께 좀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오늘 여기서 정리하고요. 저희는 또 내일 아침 9시 5분에 돌아오겠습니다.